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브레이커즈 클로즈 베타 기념해서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하게 로브레이커즈는 클라이언트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뜯어가지고 뭔가를 보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클라이언트 파일을 다운받으니까 클라이언트 파일을 좀 더 열어보니까 안에 뭔가 있었더라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영상입니다. 로브레이커즈 다운로드는 클로즈 베타 당첨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브레이커즈는 특이하게 넥슨에서만 진행하는 클로즈 베타가 아니라 스팀 관련해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클로즈 베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하나의 원빌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확인했던 게 로브레이커즈 클라이언트 내에서 서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슨에서 클로즈 베타 당첨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로브레이커즈 베타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좀 더 특이하게 타이탄폴 온라인 때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로브레이커즈는 안에 뭐 직접적으로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치 데이터는 상관없고 앱 데이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슈팅 게임 들어가신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거 에셋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비디오라든지 폰트라든지 뭐 이미지 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디오는 제가 따로 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비디오냐면은 게임 내에서 소개를 하고 알려줄 때 그렇게 사용하는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뭐 게임 모드 소개, 이렇게 오버차지랑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이렇게 하나 있고 뭐 로고 무비라든지 이렇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로드아웃은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캐릭터의 스킬들이 거의 한 3개, 4개쯤 5개 정도 보이네요. 5개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니까 그 정도의 스킬을 그니까 영상으로 그니까 뭐 좀 화질이 좋진 않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하나는 뭐 750 정도 하네요. 네. 영상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클로즈 베타 당첨되신 분들은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걸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뜯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뜯은 건 아닌데 그냥 뭐 이거는 공유해드리기가 살짝 좀 그렇다라는 점. 이거는 뭐 딱히 제가 뜯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아이콘 관련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쓰건 잘 모르겠네요. 이미지 특히나 볼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하나 다 보고 네. 평가용이면서 15세 이용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클로즈 베타 때부터 해주는가 봅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라든지 뒤에 배경이라든지 이미지 사용된 거 로고라든지 뭐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미지가 다르죠. 이게 맨 첫 번째 켰을 때 그니까 메인 로고 화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되게 특이하죠. 뭐 북미는 따로 뭐 트위터에서 뭔가 해달라는 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만 유독 특이하게 넥슨컴에서 문제점 개선점 알려달라고 하네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배치입니다.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상 벌써부터 뭐 랭크까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오버워치랑 되게 비슷하게 오버워치도 각 100레벨별로 뭐 골드, 브론즈, 실버라든지 이렇게 보여지죠. 혹은 뭐 정말로 첫 번째부터 랭크 클로즈 베타 때부터 랭크가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식으로 뭐 각 티어별로 각 레벨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이건 베이스고요. 브론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냥 베이스가 된 색깔 베이스가 된 하얀색에 색을 입힌 거예요. 색을 입힌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제 느낌에는 그니까 맨 위에 세모 칸이랑 밑에 동그라미 칸이랑 밑에 있는 뭐 네모 칸 이렇게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모에서부터 세모까지, 육각형에서부터 육각형까지, 쉴드 모양에서 쉴드 모양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직업별, 각 소속별 레벨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그러니까 아니면 각 직업별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골드, 실버가 되어 있고요. 추측성이고요. 아키멘트 같은 경우에는 도전과제죠. 이건 도전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팀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넣어져 있는 것 같아요. 킬수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모드별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근데 아마 이것도 그러니까 아마 스팀 자체에서도 뭐 따로 뭐 있겠지만은 막 클로즈 베타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 내에서 그냥 도전 과제를 넣으시고 싶으셨나 봐요. 예.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있는 거 보면은 그다음에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넥슨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총 14개 각 7개밖에 없는데 16개 아니지. 무튼 그 정도 되죠. 17개인데 여기서 하나를 제외하면 16개. 16개면 몇 개예요? 각 로우 8명, 브레이커즈 8명. 제가 넥슨에서 설명드린 게 7명이라 했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게 데드락이랑 헬릭스라는 친구. 데드락이랑 헬릭스라는 친구인데 아마 헬릭스가 브레이커즈인 것 같고 데드락 쪽이 아마 로우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직업군이냐? 레이스라는 직업군인데 제가 찍는 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데브 튜토리얼이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7명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에 레이스는 없습니다. 없죠. 인포서, 타이탄, 저거넛, 뱅가드, 어쌔신, 배틀메딕, 건슬링밖에 없어요. 레이스 안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전 다운로드는 우리가 먼저 정말로 빨리 했었잖아요. 공지사항 보시면 사전 다운로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일로 기억을 하는데 15일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16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클로즈 베타 하신 분들이라면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북미에서는 특이하게 게임이 시작되었지만 뭔가 클로즈 그 다운로드를 받고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사전 다운로드를 먼저 받고 시작 하는 게 약간 좀 아무튼 그것 때문에 먼저 풀린 것 같아요. 소식이. 네, 한국에서. 근데 물론 뭐 따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시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캐릭터 소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랄까 브레이커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로우 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캐릭터 자체만으로 보면은 이게 로우인지 브레이커즈인지 특색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건 헷갈리시질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아바돈이랑 이쪽은 좀 특이하게 이미지가 좀 특이하네요. 여긴 네모난데 이쪽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잘 되어 있네요. 아마 뒷배경이 안 잘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PNG 파일이 아니라 JPG 파일인 것 같아요. 얘 둘만. 무슨. 그 다음에 로드아웃입니다. 로드아웃이라 한다면은 그러니까 스킬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킬이 각 3개씩 각 4개씩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다 아까 전에 캐릭터 이미지에 있었던 그 각 한 캐릭터마다 3개씩 4개씩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아웃이기도 하고요 스킬이기도 하고요. 무튼 그렇습니다. 컨트롤러 버튼은 이거는 엑스박스 전용이죠. 이거는 넘어가고 이거는 뭐 크리에이트 이미지인데 이건 제 생각은 아마 루트박스가 클로즈 베타 때부터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걸로 인해가지고 스킨이라든지 뭔가가 좀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게임 로고 브레이커즈랑 뭐 로우 쪽 아이콘 이거는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로브레이커즈 로고도 있네요. 친절하게. 게임 메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버워치랑 비교를 하자면 오버워치에도 뭐 딜금
딜은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시스트 브론즈, 어시스트 골드, 어시스트 실버, 뭐 배터리 픽업. 그러니까 배터리 픽업 같은 경우는 오버차저 같은 거죠. 오버차저, 오버차저 모드에서만 사용하는 이렇게 그런 거인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뭐 배터리를 들고 뛴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많으면은 뭐 배터리 러너라는 거 이런 거 줄 것 같고, 뭐 그거 이외에도 각 뭐 아 각 이런 거 있네요. 그러니까 각 직업군마다, 그러니까 각 캐릭터마다 아무튼 뭐 인포서 그래플러, 뭐 건슬링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아 아니구나, 인포서는 이거는 헤드샷인 것 같고 건슬링어는 이건 특수무기 킬인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각 직업군마다인 건 아니고 그냥 뭔가 특수한 공격으로 한 사람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인 것 같고, 아무튼 뭐 일단 봐야지 알겠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제 짐작은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그니까 유저의 진척도, 그니까 해당 게임 플레이 내에서 해당 게임 판 라운드 내에서 유저의 진척도를 나타내주기 위한 브론즈, 골드, 실버인 것 같습니다. 게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커스텀은 그냥 뭐 자기가 뭐 중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흔히 보는 우리가 서든 어택이나 뭐 이런 데서 보는 방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좀 보편화가 되어 있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게임 모드를 누르면은 게임 모드가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매칭이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좀 더 특이하게 방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쪽이죠. 블리츠? 아 맞다, 이거는 따로 영상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공 관련해가지고 공을 들고 뛰고 뭔가 자기 진영에 놓는 그런 걸로 그런 거인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이거는 뭐 막혀져 있는 거, 오버차저, 뭐 퀵매치, 터프워 맞나요? 언노운 이렇게 있는데, 근데 퀵매치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퀵매치가 데스매치의 개념인지, 아무튼 데스매치는 전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룹 로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로브레이커즈 세계관에 앞서가지고 로고랑 브레이커즈랑 나누어져 있는데, 로고 쪽에 뭐 진영이라든지 브레이커 쪽에 진영에서 각 국가별로 되어 있잖아요, 특이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룹이 나뉘어져 있을 걸로 보여요. 보시면 이쪽은 뭐 일본 쪽인 것 같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발키리즈나 아크엔젤이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발키리, 아크엔젤 뭐 이쪽이랑, 잠시만요, 아크엔젤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은 아마 로우 쪽인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아마 브레이커즈 소속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엔. 예. 이외에도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게임 탭, 그러니까 점수판을 누르면 나오는 것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딱히 뭐 아마 밑에 이거는 핑 문제인 것 같아요. 핑? 무튼 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맵은 되게 좋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아도 이게 속성 누르시면은 이게 크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되게 굳었죠, 생각해보면은. 아마 지금 제가 선택한 거 중간쯤이 아마 1900 아니네, 이건가? 그러면 이건 스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스몰 사이즈 맞네요. 예. 1080p에 그건 없는 것 같고, 일단 되게 큰 그랜드 뷰, 아 이거 그랜드 뷰는 이름이구나, 맵 이름이구나.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맵은 뭐 4개 넥슨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프로필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 오브 듀티 이런 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직접 게임 내 프로필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거는 루트박스 같은 걸로 뜯어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도전 과제를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프로필을 게임 내에서 꾸미는 거죠. 스팀 따로, 게임 따로, 넥슨 따로, 게임 따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마 나름 잘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로브레이커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걸로 프로필 사진 하셔가지고 하셔도 뭐. 그러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 팬아트 킷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진짜로 쓰여요. 웃긴 거는 비디오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도 정말 다 쓰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JPG고 이거는 PNG 뒤에 배경이 없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르셔가지고 무튼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유튜브 뭐 썸네일 꾸미기 위해서 뭐 이래저래 찾아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뭐 충분히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되어 있고요.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 넥슨 홈페이지에서는 따로 기재하겠죠. 클로즈 베타 기념해가지고 뭐 업데이트 진행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뭐 캐릭터를 공개합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클라이언트 뜯고 뭐 북미 로브레이커즈 채널 가면은 유튜브 채널 가면은 다 공개된 건데 넥슨에서는 지금 막 넥슨에서 만든 것처럼 포장하고 막 할 것 같아요 느낌상. 예. 비디오 틀어드리고 싶은데 비디오 살짝 음악도 들리기도 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폰트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뜯으면은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뜯을 수가 없어서 저는 뭐 그런 데에서 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컨텐츠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도 무비 들어가시면은 이거 그대로 쓰였어요. 제가 클라이언트를 눌렀을 때 이거 바로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스플래시 이것도 그 클라이언트를 누르면 바로 이 이미지가 떠요. 이 이미지가 뜨고 그 다음에 로딩이 되면서 진입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로컬제이션 보시면은 뭐 이거 다 원빌드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각 국가별 그러니까 국가별 코드까지는 아닌데 그냥 국가별 그냥 자막 정도가 되겠죠. 텍스트 그런 거. 한국이 좀 크네요. 뭔가 이게 뭔지 무슨 파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유독 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봤던 거고 뭐 컴팩도 따로 뭐 볼 것 없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게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로브레이커즈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순 있는데 근데 들어가셔도 그냥 그러니까 약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 로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서버 접속 중 나오는데 거기에서 막혀요. 그냥 그러니까 서버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따로 키시는 않을 거예요.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서버를 바꿀 수 있어요. 각 국가별 북미 서부 남부 이렇게 뭐 되어 있었고 아시아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리고 블랙 사이퍼는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스 온라인 2에서도 사용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게 핵 그거인 것 같아요. 네, 핵 잡는 거 쪽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따로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건 없는데 어디 경로라고 말씀 드릴 수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서 폰트 앤드 에셋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저는 이거 따로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이런 거 좀 사려야 되긴 해서. 근데 아마 유튜브 쪽에서는 쓸 것 같긴 한데 그냥 썸네일 쪽 만드는 걸로 아니면은 뭐 따로 뭐 캐릭터별 그러니까 직업별 가이드 영상 만든다면 아마 이거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특히나 캐릭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릭터 로드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쓸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좀 되게 특이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로브레이커즈가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로브레이커즈 런처 따로 있고요. 로브레이커즈 클라이언트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넥슨에서 실행하는 런처 따로 있고요. 로브레이커즈를 연동해주는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넥슨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넥슨을 거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클라이언트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이미 사전 다운로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미지랑 영상이 버젓이 들어있던 거죠. 뭐 일단 클로즈 베타 당첨되신 분들은 쓰실 거면 쓰시고요. 뭐 저는 뭐 저도 써야죠. 뭐 근데 뭐 이런 걸로 추측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딱히 뭐 영양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이스가 있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볼 수 있는지
여기가 아니었죠. 비디오 보고 로드앱 보고가지고 아마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있는 건 같지 않고요. 헬리온도 아니었고 헬릭스였었는데 잠시만요. 이미지 보고 캐릭터 아이템 보고 헬릭스랑 데드락이었는데 헬릭스랑 데드락은 없네요. 아마 나중에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추가가 영상 추가적으로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미지만 데드락이랑 헬릭스의 이미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넣어져 있는 것 같고 예. 일단 이렇게 해당 로드아웃 영상이라든가 스케일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북미 북미 로브레이커즈 채널 가셔가지고 지금 개발자 튜토리얼 올라왔으니까요. 개발자 소개 영상 나왔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공유는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공유하실 거면은 다른 분들에게 부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한동안 좀 꿀 좀 빨겠습니다. 원래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팬 사이트 킷 달라고 하려는데 팬아트 킷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셨네요. 이런 걸로. 아무튼 네. 좀 더 신기하긴 했고요. 네. 타이탄폴 온라인은 이런 건 없었는데 로브레이커즈는 북미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마 뭐 정보 유출이나 이런 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북미 쪽은 그러니까 특이하게 클러즈 베타가 진행될 때 다운로드 받고 진행하는 편이잖아요. 한국만 유독 특이하게 사전 다운로드를 하고 빨리빨리 들어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지. 네. 그거 문화적 차이에 의한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별다른 뭐 그냥 정보 영상이었는데 뭐 재밌게 보셨는지. 로브레이커즈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